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의 박성은입니다.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지원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력 육성사업은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3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예술인력 육성 사업 3개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인이 아닌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참여자는 개인이며 그 기준은 청년 예술가와 단체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과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으로, 경력자 혹은 전문가 일자리 사업은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업 참여자, 즉 사업별 인력은 각각의 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공개 채용 등의 방식으로 인력을 직접 채용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업 이행 조건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별 지원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설명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위원회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외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그럼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사업은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사업으로 공연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국공립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대기술 분야 상근 인력 1명 이상이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무대기술 분야 채용 인턴 인건비를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지원합니다. 선정단체는 지원받기 위해서 만 39세 이하의 무대기계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 무대기술 분야 인턴을 공개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주 40시간 근무시간 등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채용인턴의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보험료를 단체에서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교육과 위원회가 제공하는 직무교육에 채용인턴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사업의 사업 예산은 17억 7,800만 원입니다. 채용인턴 1인당 인건비 월 220만 원을 7개월간 지원하며 올해는 115명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류 심의를 통해 단체를 선정하게 되며 심의 기준은 공연장 활동 실적 및 계획 50%, 무대기술 인턴십 운영 계획 40%, 사업 운영 자격 요건 증빙 10%로 구성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무대기술 인턴에 대해 기금 타 사업 및 중앙부처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인건비 추가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운영은 필수 조건이며 공연장 운영이 취소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예술가 일자리 사업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분야의 민간예술단체와 국공립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민간과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전공 청년인턴의 연수 프로그램에 고용된 연수단원 인건비를 10개월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만 34세 이하의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3년 2월 졸업 예정자를 연수단원으로 공개 채용하고 창작 및 실현 분야와 기획 및 경영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보험료 등을 단체에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직무 교육에 연수단원이 참여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연수단원을 채용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채용단체를 우선 배정합니다.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채용 계획에 따라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합니다.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개시가 불가하고 비장애인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을 근거로 하여 반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은 연수단원 인건비를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연수단원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은 민간단체 월 201만 580원, 국공립단체는 181만 580원입니다. 국공립단체는 20만 원을 매칭하여 연수단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3년 총 사업비 예산은 94억 2,500만 원으로 민간단체는 404명, 국공립예술단체 57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단체당 최대 4명까지 지원 가능하되 기획 및 경영 분야는 2명으로 제한됩니다. 서류 심의를 통해 단체를 선정하게 되며 심의 기준은 민간예술단체와 국공립단체가 상의합니다. 국공립예술단체의 심의 기준은 예술활동실적 60%, 연수단원 운영계획 40%이며 민간예술단체는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40%, 연수단원 운영계획 40%, 예술단체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이 20%이며 20%에 해당되는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계획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필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단체의 대표자와 직계가족, 친인척은 채용이 허용되지 않고 기존 또는 과거의 단체 근무자를 연수단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연수단원의 인건비를 추가 집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자, 즉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연예술 전문인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또는 공연장이 지원 대상이며 국공립예술단체 및 재단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민간 공연예술단체 소속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일부를 보조합니다. 지원 조건은 만 60세 미만의 공연기획 경영 또는 무대예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 무대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취득자는 채용이 가능합니다. 전문인력 급여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기에 급여 부족분은 단체에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4대사의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직무 교육에 전문 인력이 반드시 참여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연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채용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 시 제출한 채용 계획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개시가 불가합니다. 사업 기간 및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달라진 점은 전문인력의 급여가 기존 단체별로 차등 지원했던 것을 정액 월 18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단연간 지원합니다. 1개년 지원은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2개년 지원은 23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20개월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월 18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1개년, 2개년 지원 모두 단체당 한 명만 배정됩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400만 원으로 총 178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1개년 지원 사업의 사업비 예산은 19억 4,400만 원으로 108명 선발하여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하고 2개년 지원 사업의 사업비 예산은 12억 6천만 원으로 70명 선발하여 23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20개월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서 신청 구분란에 지원 기간을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 구분에 따라 순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서류 심의를 통해 단체를 선정하게 되며 심의 기준은 예술단체의 활동 실적 30%, 전문 인력 육성 계획 30%, 예술단체의 인적 투자 현황 및 계획 40%이며 예술단체의 인적 투자 현황 계획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필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필수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결격 처리되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도 지원단체 대표자와 직계가족, 친인척 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전 전문인력 경력 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등 예술인력 육성 사업은 청년예술가와 공인예술 분야 경력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달리 회계검증 수수료를 단체에서 자부담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육인력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보험료 등을 단체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및 설명자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술인력 육성 3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술인력 육성 분야의 사업 설명이